야자마믹입니다. 안녕, 코드전쟁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EX대전쟁, 요 하데스의 미궁, 어제 막혔는데, 뭐, 일단 한번 다시 해보고, 안 되면은, 아이템 써가지고 깨도록 하죠. 초반에 돈 모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 판이기 때문에. 어제 무트가 한 방만 더 때렸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개무시해 주면서 그냥 뭐 이까이까 금방 깰수 있지 이런 느낌으로 들어왔어요. 의외로 어려운 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첫인상과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왜 강아지를 못 잡고 있는 거지? 원래 이걸 삼고기를 뽑았어야 되나? 이 고기면 충분한 거 아니었나? 상당히 밀리는데? 이제부터 이 고기면 되겠죠? 왜 얘네가 한대 맞고 히트 백이 안 되지? 뭔가 잘못됐는데? 그래도 뭐 고기가 많이 쌓였네요. 그래,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배를 쭉 째주고 성 두들기기 전에 싹 밀려주고 또 뽑고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하나 죽은 건가? 둘이 하나로 뭉친 건가? 일단 얘네 싹쓸이 당해주고 새로 시작합시다. 돈도 모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나 죽었죠 이번엔. 이거 배를 찰까 기다릴까? 1,000원. 못 때리고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조금 돈더 벌려다가 골로 가면 어떡해. 와, 이렇게 막 4마리씩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밀고 들어가면 되겠죠? 저번에 무트님이 못 나오셨기 때문에. 좀 천천히 미리 쿨을 벌면서 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네? 발 느린 친구 하나 나가고, 그리고 안쓸 거, 별 도움이 안될것 같은 애들은 좀 뺐어요, 그냥.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달릴까봐. 발 길이는 발이 빠르니까, 좀 이따 나가죠. 발이 빠른 친구는 좀 한참 있다. 아, 무트 장전해버렸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캥거루라도 잡으면 큰돈이 들어오는데, 오케이. 큰돈 굿. 아, 무트가 바로 안 때리고. 일단 한방 먹여줬고요. 아, 무트가 두 방을 못 때리네. 헐라깨만 죽이면 크게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야, 댄서야. 치라고. 못 치는군요. 일단 앞에 잡몹들이 빨리 죽기 때문에 코알라 큐가 100% 터지는 것 같진 않아요. 100% 터지네? 네, 뭐 그럴 수 있죠. 잘 터지네? 일단 그래도 어제보다는 밀리는 속도가 확실히 괜찮으니까. 아이고야, 클릭 미스로 약간 망했고. 아, 이게 다음 무트가 안 나오네. 다음 무트만 나오면은 거기서 바로 게임이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다음 무트가 안 나와요. 다음 무트를 나오게 하려면은 맨 처음부터 무트를 뽑고 무트로 돈을 모아야 되나? 말이 안 되잖아. 아, 결국 도령을 또 써줘야 되는 것인가? 아, 죽였는데 코알라뼈는. 히트백 안 되냐?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안 되네. 51%. 그러니까 코알라뼈 죽었으니까 코알라뼈 죽고 나면은 이제 고기가 안 밀리거든요, 삼국이면?
그래서 확실히 깨는데 뭐 딱히 부담감은 없군요. 요거 순양이퍼만 있어서도 깼을 듯. 손가락이 아프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맨 처음 이번에는 돈도 있으니까 무트 들고 시작할게요. 편하게 합시다. 막 아무것도 안 쓰고 온 힘을 다해서 실력겜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조금은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거 한번 하다 보면 또 오기가 시켜가지고 두 판, 세판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빨리 빨리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무트 뽑고 나가야지. 그러면은 아이고 5번이 아니라 3번이네. 훨씬 괜찮을 것 같아요. 무트 쿨만 벌어서 두 번째 무트 나오면 거기서 게임 끝이니까. 아, 야, 너 밀지 마라. 얘도 좀 죽어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잘안 되겠죠? 죽어줬어. 땡큐인데? 불안하니까 삼고기 뽑아줘야죠, 이제는. 무트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 딱 좋네. 허방도 좀 가끔 쳐주고. 무트 쿨 벌어서 나가면은 아주 편안할 것 같아요. 세 마리가 모여있지만 삼고기를 뚫고 들어올 정도는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무트 헛손질 해가면서 전진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딱 마음에 들어. 무트쿨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한 3분의 1 정도 벌었네. 예상대로 돼가고 있으니까 뭐 이건 깬 거나 다름없지 않나. 감히 여기서 승리 선언 한번 해보고요. 무트쿨을 벌써 절반 이상 벌었고 다 왔으니까 이제 풀 파워로 갑니다. 아, 이게 삼고기를 뽑아서 여기까지 왔더니 고기가 너무 많네. 큰일 났네. 이렇게 고기가 끊기면 최악인데. 최악이었고요. 일단 잘 되긴 뭐가 잘 돼. 망했고요. 아, 이거 댄스 한번 살려보려고 대포 썼는데 크게 잘못했다. 야, 오토로 가자. 우리 힘들다. 가자, 오토봇. 디셉티콘을 물리쳐라. 코알라교가 히트팩이 꽤나 많은 편이라 가지고. 잠깐 택배가 와서 끊겼고요. 아, 이렇게 죽어버리네. 잠깐, 너돈 너무 많이 쓴다? 다음 무트 뽑아야지, 얘들아. 근데 이거 나초를 많이 모아가지고 든든하긴 하다. 캥거루 죽이면은 이제 상관없죠? 다음 무트 보지 하시고. 아닌데? 얘돈 너무 많이 쓰잖아, 얘네들. 이렇게 과소비가 심하니, 얘네들? 아이고야! 왠지 이번엔 좀 아팠다. 뼈 맞는 느낌이 있었어요. 죽었다. 땡, 게임 끝. 무트도 나왔겠다. 삼고기 계속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네. 여력이 왜안 될까요? 게임 끝났지 뭐. 계속 오토로 뽑으면, 아, 이게 얘를 뽑아서 그렇구나, 마초를. 뽑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마초가 사실 큰 힘이 됐어요. 히트백도 많이 시켜줬고, 뽑지 말라고 할수 없으니까, 껐다 켰다 하는 수밖에. 귀찮다. 돈 생기면은 바로 다시 켜줄게요. 두번 누르면 안 되고, 혹시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고 두 번씩 누르시는 분 있으면은, 안 누르셔도 됩니다. 두번 누르면 손만 아프지만. 보셨죠? 바로 두번 누르면 꺼지는 거? 똑같은 이론이거든요. 뭔 소리 하는 거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역시! 사실 어제 첫 만남에서
그래도 이 판은 내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막히긴 막혔지만 이게 도령빠를 받으면 또 느낌 다르거든요. 방금 전처럼 돈 모을 수 있는 판에서도 도령빠를 받으면은 초반에 무트 타이밍을 번다든지 운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령은 역시 사기 아이템입니다. 무조건 돈 모을 수 있는 판이라고 도령 있으나 마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시간만 단축해주는 효과가 아니라 운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재밌게 없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들어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